교재 이제 18페이지 자 이제 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그렇죠? 자, 위에 상단에 도표 박스 보시면 개념 요소 등록 객체 등록 대상물 한반도 모든 토지 등록 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 이제 이렇게 부를게요. 그다음에 지적 소관청이 나오는데 요건 이제 조금 이따 정리. 그다음에 등록상 사실관계 권리관계 사실을 표시라고 했죠. 표시와 권리인데 주된 공시 내용은 지적은 표시죠. 그다음에 등록 방법 실질 심사. 자, 조사 측량하여 등록하는 방법 실질 심사. 지적 공부 대장 도면으로 구분하는데 대장 눈으로만 네 종류, 도면 세 종류. 이 구체적인 내용 이제 다음 주제에서 이제 하기로 하고. 자, 그다음에 교재 넘겨 보십시오. 20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지적 제도 이렇게 나오고 분류가 나올 겁니다. 요거는 학문 얘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빼드릴게요. 학문 얘기는 시험에서 직접 출제와 연관된 주제는 아닌 것은 지금 제가 빼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만, 안 보셔도 그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때는 어디냐면은 교재에 넘기시면 자, 29페이지. 시험에 이제 본 주제가 여기서부터 출제가 됩니다. 용어 정의, 지적과 관련된 용어 정의.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잡아나가 보자. 자, 보시면 지적 측량 이렇게 용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보시지 말고 자, 이제 먼저 30페이지서부터 하나씩 배운 데서부터 30페이지 보시면 6 지적 공부 이렇게 나오죠? 예, 반복되고 있죠, 이제.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시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네 가지 우리 좀 전에 뭐로 묶었었다? 대장.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세 가지를 도면 이렇게 묶었었죠. 반복 계속 트레이닝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9번 토지의 표시 형광펜 지시하죠. 자,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형광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한번 제가 이제 불러드릴게 한번 귀로를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지적 공부에 토지 소유자를 등록하는 건 토지의 표시가 아니다. 아, 맞죠? 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등록하는 걸 토지 표시라고 한다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외의 정보를 갖다 등록하는 건 토지의 표시가 아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는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여섯 가지 요소를 꼭 아셔야죠. 소재와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그걸 숙지하셔야 그 여섯 가지에 해당하면은 여섯 가지를 등록하면 토지의 표시. 여섯 가지 이외의 정보를 갖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토지의 표시가 아니다. 그 기출 문제를 해결을 하죠. 예. 자, 그다음에 자 이제 10. 필지 있죠? 자, 필지. 토지 하나를 갖다가 세는 단위를 법률 용어로 필지. 자, 거기에 토지의 등록 단위 형광펜 치셔야죠? 필지 형광펜 제목. 토지의 등록 단위. 첫째 시간에 물적 편성주의. 토지 물건이니까 토지 물건 하나 필지 단위로 지적 공부에 토지를 등록. 자, 그 다음에 10일 지번 나올 겁니다. 지번 형광펜. 필지에 부여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형광펜 번호. 자, 그 뒤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형광펜. 임야대장 임야도 형광펜.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형광펜. 자, 이제 갈게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제 하나씩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단위를 법률 용어로 필지. 자, 필지 정보를 등록하는 공적 장부를 지적 공부. 이 지적 공부, 자, 이제 이렇게 한 배웠었죠? 지금 대장 네 가지, 도면 세 가지 이렇게 이제 배웠었죠. 총 7가지, 아, 7가지가 있구나. 감만 익히시기 바라고. 큰 용어 나오면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다. 이 용어가 이제 작습고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필지 정보를 갖다 지적공부에 토지 대장 도면이라는 지적공부에 토지 정보를 갖다가 자 기록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보십시오. 등록을 이제 직접 해볼게요. 한 필지 정보를 갖다가 자 이제 등록합니다.
등록할 때, 자, 우리나라는 세트로 등록을 합니다. 토지 대장과 지적도에다가. 자, 그러면 토지 대장에 입필지 그대로 이제 가볼게요. 이 땅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위치한 땅이야? 법률용 소재. 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그걸 등록하겠죠. 노량진동에 따른 필지와 변별하기 위한 번호를 갖다 등록하는 걸 법률용 좀 전에 집번 이렇게 배웠죠. 그럼 번호 뭐로 표기? 아라비아 숫자로. 좀 전에 형광펜 키워드 그겁니다. 지금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자, 그 다음에 자, 이 집번을 표기하는데 그러면 소재와 집번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토지대장의 땅을 등록하고 토지대장의 등록을 못 시킨 나머지 토지는 임야대장에다 땅을 등록합니다. 그럼 똑같죠? 자, 노량진동의 토지, 토지대장에 이 땅을 등록시켰고, 옆에 필지가, 자, 토지대장에 등록을 못 시킨 나머지 토지에 해당할 경우는 다 어디에다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임야대장. 그럼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 소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집원, 10, 이렇게 부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록하는 지적분부가 임야대장일 때는 아라비아 숫자 앞에 반드시 한글 산자를 갖다 꼭 써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10번지 땅이어도 어디에 등록될 때는 숫자 앞에 한글 산자라는 한글을 꼭 붙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 자, 그러면 자, 이땅 토지대장 10번지 필지 땅 등록하면은 이 땅을 지적도라는 데다가 이 토지의 그림을 갖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10번지 이렇게 경계선 안에다가 이제 집번을 갖다가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씁니다. 그럼 똑같이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10번지는 마찬가지로 임야도라는 자 그림 안에다가 지적분부에다가 이 토지의 형상을 갖다 측량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지요. 그래놓고 10번지 이렇게 표기했으면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한글 산자를 10번지 숫자 앞에다가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기 출문제 한번 소개할게요. 한번 귀 열고 들어보세요. 귀가 열리나 안 열리나. 임야대장, 임야도에 집번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할 때는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10초도 안 되니까 이제 맞추는 거지 뭐. 이렇게 맞추면 돼요. 바로 해야 돼. 그래야 안 들까 먹어. 아라비아 숫자 뒤에다가 앞에다가. 앞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앞에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장 최근기 출문제, 최근. 또 해볼게요. 연습문, 기출문제만 갖고 해볼게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집번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 네, 틀렸어. 이게 기출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왜 지적 쪽 거의 90% 다 맞춰야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정말 쉬워요. 중개사법은 이거 뭐더 쉽고, 예, 중개사법에 고득점 올리시고, 지적 쪽이 이 만만한 쪽입니다. 여기에서 고득점 좀 올리시면 돼. 단 수업은 8문제, 10문제 수준화, 수업은 12문제 다 맞추는 거로 제가 수업을 해요. 거기에서 90%만 건지면 된다. 12, 제가 3문제 맞추려 했다고 수업 3문제로 하나. 이게 아니고, 수업은 12문제로 해야 돼. 거기에 3분의 1만 건지면 된다는 거예요. 수업 내용이. 등기 쪽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집원 이제 구성이 이렇고. 그러면, 어디에 땅을 등록할 때는 반드시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임, 임야대장과 임야대. 그래. 토지가 등록되는 방법은, 지적공에 등록되는 방법은, 대장만 등록됨, 대장하고 도면에 세트로 등록이 됨. 아, 세트잖아, 세트. 세트. 어떤 세트? 토지대장 하고 지적도에. 임야대장 하고 임야도에. 대장과 도면에 세트로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세트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크로스를. 임야대장과 지적도, 토지대장과 임야, 이렇게 크로스 시키면 안 되겠죠? 반드시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과 임야도, 이렇게 등록 작업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집원까지 했으니까, 자, 12. 집원 부여지역 형광펜. 그대로 칠하시면 돼요. 집원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동리 형광펜. 동리. 자, 거기 들어보십시오. 이거.
숫자 앞에 지금 더 이상에 제가 소재를 등록해 놨죠. 그러면 소재를 등록할 때이 숫자는 자 숫자 시작되는 아랍의 숫자는 1번서부터지 않습니까? 1, 2, 3, 4, 5, 6 붙일 때 숫자 앞에 요 붙이는 단위 뭐의 1번서부터 끝번 뭐의 1번서부터 이그 시작되는 이 소재 자리가 를 얘기하는 거 이걸 집언부여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 리가 집언부여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여기가 노량진동이라면 노량진동에 지금 필지가 3,000개의 땅이 있다면 노량진동이 집언부여 지역이 되는 것이고 노량진동에 1번서부터 3,000번까지 번호를 부여하면 동작군의 흑석동으로 가면 흑석동에 3,001번으로 이어진다. 흑석동이 다시 집언부여지니까 흑석동에 1번서부터 다시 매겨진다. 1번서부터 다시 매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동이나 또는 자 리가 있는 지역은 뭐가 집언부여지역? 리가 집언부여지역이 된다는 겁니다. 동, 리, 1번에서 필지번호 끝번호를 부여하는 단위 지역을 법률용어로 집언부여지역 이렇게 보는. 그럼 집언부여지역은 어디에 있다? 집번 숫자 앞에 있습니다. 여기.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3 지목 형광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나오죠. 주된 용도 형광펜 토지가 쓰이고 있는 토지가 쓰이는 쓰임새를 갖다 용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토지가 무엇으로 쓰이느냐를 갖다 용도를 갖다 구분하여 등록해 놓은 걸 법률 용어로 지목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 밑에 현행 법상 지목은 용도 지목이다라는 용어는 딱 토지의 쓰임새를 기준으로 지목을 구분해 놨다.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 그걸 용도 지목이다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보십시오. 여기. 토지 대장에 자, 소재 등록했죠? 번호 이거 집원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 토지가 쓰이는 용도를 갖다가 자, 이 토지가 쓰이는 용도를 갖다가 요 자리에 있다. 소재 밑에다 등록합니다. 이 토지가 쓰이는 용도가 전 이렇게 등록합니다. 자, 그럼 전이라는 것은 밭전자입니다. 농작물을 갖다 재배하는 토지인데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할 때는 전. 그다음에 여기에 건물이 있을 때는 주거 사무실 점포로 이용될 때는 대. 그다음에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있을 때는 공장 용지 이렇게 이제 여기다 등록해 나갑니다. 그러면 전이냐 대냐 공장 용지냐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걸 딱 가리켜서 용도 지목 제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가 쓰이는 용도는 땅 주인이 마음대로 절대 정할 수가 없고 다음 이제 이번 주에 오늘 들어갈 것 같네. 국가가 미리 그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법률에 28가지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몇 가지로? 28가지. 재작년 학개론 문제. 학개론 문제 또이 지적 중 얘기가 나와요. 예.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목이 몇 종류가 있을까요? 1번 25개, 2번 26개, 3번 27개, 4번 28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안 나와요. 이 여기에 있는데도. 그러면 학개론이 더 이쪽보다 끔 같은 과목이라는 거죠? 끔 같은 문제만 난다니까. 학개론 진짜 쉬워요. 계산하는 거 빼고. 계산하는 거. 참고로, 계산하는 게 학개론에서 8문제 이상이 나요. 그거 1년 동안 한 문제도 안 해도 합격해. 공부하는 방법은 그래요. 그거 한 문제도 안 해도 합격. 근데 보통 강의하시면 1년 내내 그것만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별의 학교론 강의하시면 보통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많아. 여기 온 분들이 학문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착각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론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예. 근데 그 8문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봐도 합격은 할수 있어요. 그 방법은 많아요. 자, 보시면. 이제 본질. 자, 토지 용도를 지적분배 등록해 놓은 걸 법률 용어로 뭐라 부른다? 지목. 우리나라는 그 용도를 갖다 법에 몇 가지로 28종류로 갖다 등록해 놨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14. 경계점. 경계점 형광펜. 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임야도에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지적도 임야도에 도해 형태 나오죠? 도해 형태 형광펜 경계점 좌표 등록 좌표 형태
1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자, 요거는 오른쪽에 31페이지 경계까지 하고 경계 형광펜 필지별로 경계점들 형광펜 직선으로 연결한 지적 공부 형광펜 등록한 선에서 선 형광펜. 자, 이제 키워드 치셨으면 익힘 작업. 자, 이제 갈게요. 자, 현지에 지금 필지가 있으면 이 필지를 갖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려면 토지대장 지적대에 등록하든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든 조사 측량에서 등록해야 됩니다. 그럼 조사 측량하여 등록하면 자, 측량하면은 이 필지를 갖다 측량해서 자, 위에 쪽에 등록해 볼게요. 지적도에 필지, 10번지 필지, 지금 그림을 그리게 돼 있죠? 자,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측량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측량을 하면은 지적도라는데 10번지 필지, 선과 선이 만나는 지점, 교차, 만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걸 법률용 경계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경계점. 그러면, 경계점과 경계점을 요 지점에 지적도에 요 지점에 경계점을 갖다가 찍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측량하여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측량하여. 그럼 측량하여 지적도에다 요 경계점 요 지점에다 요 지점에다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경계점과 경계점을 갖다 이렇게 선으로 있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걸 법률용어로 경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10번지 필지 지금 몇 개의 경계점이 있냐면 4개의 경계점이 측량해서 도면에 잡혔죠? 4개의 경계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것을 갖다 법률용어 뭐라 본다? 경계. 경계점이 뭔지 경계가 뭔지를 변별 작업을 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면은 측량하여 산 10번지 필지 경계점을 갖다 어디에다? 임야도에다 경계점을 갖다가 찍겠죠? 측량하여. 그럼 이 임야도의 경계점을, 필지 경계점을 선으로 연결한 걸 법률용어 뭐라 본다? 경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토지가, 자, 새로 개발한 토지라면은, 개발을 끝마쳤다면은, 토지 개발 사업 완료한 토지라면은 토지 개발 사업을 완료한 토지라면 자 지적도의 필지 경계점을 갖다 이렇게 지금 정하죠. 정해놓고 이네 개의 지적도의 경계점에 요 지점의 경도의 위치 산술 수치값이 요 지점의 경계점 10번지 필지 동쪽에 요 지점의 경도의 거리값이 숫자값으로 산출됩니다. 그 숫자 거리값을 산출하는 기저자를 경위 측량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갖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지적 공부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지적 공부에 자 소재 10번지 땅자 그래놓고 지적도에 10번지 필지 지금 경계가 그림이 그려져 있죠. 측량해서 요것을 갖다 그대로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요쪽에 확대하는 겁니다. 확대를 해서 자 경계점에 지금 요 지점 자 아라비아 숫자로 시계 방향으로 1년 번호를 부여합니다. 시계 방향이니까 이쪽 2, 3, 4. 그러면 자, 시계 방향으로 아라비아 숫자 1년 번호를 부여하는 거, 이걸 부호 이렇게 부르고, 그것을 갖다가 선으로 연결하는 걸 경계라고 안 부르고 부호도라고 부릅니다. 그래 놓고, 자, 이제 우측에 X, Y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1번, 2번, 3번, 4번. 자, 그럼 이 지점의 경계점을 부호도 안에서 1번이라고 부호 이름을 부여했죠. 그 지점에 경도의 숫자 거리 산출값과 위도의 거리 산출 측정값을 갖다가 측량하는 기저자를 갖다 경위의라고 합니다. 경위의라는 측량 기저자에 의해서 1번 요 지점에 이렇게 숫자 거리값을 113,123.45m. Y 1번 경계점 요 지점에 104,524.11m.
2번 경계점 요지점이죠? 3번 경계점, 4번 경계점. 측량의 거리값이 지금 뭐로 산출이 되느냐면은 자, 숫자 값으로 산출되죠? 그걸 수치. 자, 이걸 갖다 법률 용어로 좌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1번 부호는 지금 10번지 필지 요지점의 경계점의 요 거리값은 뭡니까? 좌표. 2번 부호는 요지점의 좌표. 3번 부호 요지점 요 경계점을 뭐 부호 3번이라고 이름 부여했죠. 요지점의 숫자 거리값 좌표. 그러면 무엇의 좌표이다? 필지 10번지 필지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 관리하는 지적 공부를 법률 용어로 뭐라 본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옛날 명칭은 예전법 명칭 수치 지적부. 지금 현행법 명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보십시오. 일반 토지는 경계점이 어디에다가 등록이 돼 있고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돼 있고 그 지적도 임야도에 경계점을 갖다가 선으로서 경계로서 선을 이어놨죠. 그런데 토지 개발 사업이 완료된 끝마쳐진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도에 필지 경계점을 갖다 정하고 그걸 선으로 있는 경계를 그리고 나서 그 필지 경계점의 경도와 위도의 숫자 거리 산출 값을 더좀더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플러스해서 따로 별도로 따로 관리하고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따로 관리하고 있다. 27의 올해 문제. 예.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반 토지는 여기에 등록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토지대장과 지적도. 나머지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죠. 그러면은 이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반 토지에는 절대 만들어주지 아니함. 절대 만들어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 개발 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대장과 지적도 플러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따로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일반 토지는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만 관리해주고 땅을 새로 개발해서 새로 만들 필지에 대해서는 일반 토지보다 좀더 정밀하게 땅을 관리해주라는 겁니다. 좌표 값까지를 어디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27회 어김없이 출제된 매 거의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면적. 자, 면적 보시면 16 면적 형광펜.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자, 수평면상 넓이 형광펜 치셔야죠. 자, 요거. 자, 요거. 10번지 필지가 측량에서 지적도의 경계점이 잡혔고, 경계점을 선으로 이어서 경계를 갖다 자사 그려놨고, 그려놨으면 요 안에 넓이 값을 갖다 측정해서 요것을 갖다가 이렇게 토지 대장의 측정 값을 갖다가 지목 바로 우측 옆에다가 120제곱미터 이렇게 측정 값을 등록합니다. 요걸 법률용어로 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지적도에 지금 그려져 있는 토지의 경계가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를 갖고 계시면 내비를 갖다 이의 편의로 이해하시면 돼요. 평면 내비가 있고 입체 내비가 있죠. 3D 내비. 그러면 평면 내비는 토지 땅, 길, 지도에 입체 공간이 나온다 아니면 선으로만 나온다. 선으로만 나오잖아요. 선으로 길이. 그런데 3D 내비 같은 경우는 건물까지 입체 공간 나오죠. 그럼 똑같이 우리나라 지적도에는 현지 땅의 입체 공간 내용은 나오질 아니하고 종이 켠트지에 선만으로 자사해서 등록한다는 겁니다. 측량에서. 그러면 이 넓이 값을 측정하면 땅 실제 표면 입체 공간의 넓이 값이 토지 대장에는 반영이 된다, 반영되지 아니한다. 반영되지 아니한다. 이걸 갖다가 수평면상의 넓이다. 이렇게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얘기가 맞는지 귀가 열리는지를 들어보셔야지 기출 문제를. 토지 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넓이는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17 토지 이동 나오죠? 형광펜. 제일 중요하죠. 토지의 이동 형광펜, 토지의 표시를 형광펜, 세로 형광펜, 변경 형광펜, 말소 형광펜. 27회 어김없이 26회 출제됐네, 요거는. 자,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그러면 토지이동이라는 법률용어 첫 번째가 목적어가 토지의 표시를 아닙니까? 그럼 토지의 표시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9번에 토지의 표시, 지적분부에 무엇을 등록하는 게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등록한 게 토지의 표시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 새로 정하는 것도 토지이동, 변경하는 것도 토지이동, 말소하는 것도 토지이동. 이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자, 18 신규 등록서부터 23까지 축적 변경까지 묶으세요. 쭉 묶으십시오. 18 신규 등록서부터 축적 변경까지 묶으셔서 자, 거기에 이제 맨드시면 되는데 자, 17번 있으면은 이렇게 묶으셔서 토지이동이 이겁니다. 18번서부터 23번까지 신규 등록서부터 축적 변경까지가 토지이동입니다. 땅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게 신규 등록이라는 게 있고 등록 전환이라는 게 있고 분할이라는 게 있고 합병이라는 게 있고 지목 변경도 있고 축적 변경도 있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도 있고 지번 변경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그만할게 뭐가 봐 70까지가 넘어요. 근데 시험에서 나오는 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법전에 예를 들어 놓은 것 정도. 실무에서 나오는 70가지의 토지 등이 다 시험에 나오질 아니하고 법전에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거 예를 몇 가지를 법전에 규정해 놨습니다. 그 법전에 나오는 게 거기 신규 등록서부터 축적 변경까지 그 정도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지 실무에 나오는 토지 등 72여 가지가 전부 다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 예. 자, 그걸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들어갈 거고. 자, 이제 넘겨 보십시오. 자, 이제 적응이 되시나? 32페이지 핵심 문제, 20회 문제네. 자, 볼까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설명, 틀린 거 찾으래요. 1. 토지의 표시, 지적분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록한 거 말한다. 그죠? 2. 지번, 부여 지역, 숫자 앞에 쓰는 거라 그랬지. 동이나 리. 지번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 동, 리, 이에 준하는 지역. 오. 3. 지목. 토지의 지형에 따라. 토지의 지형에 따라. 토지의 지형에 따라. 틀렸죠?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우리나라는 토지 지목을 땅의 형태로 구분을 하는 걸 지형 지목이라고 해. 형태로 구분한다. 쓰임새인 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용도 기준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용도 지목 제도다 이런 용어가 나왔었죠? 지형 지목 제도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3번 X면 3번 정답. 4번 경계점. 지적분부에 등록하는 필지 구획하는 선의 굴곡 점과 경계점 좌표에 등록하는 평면 직각 종횡 수치 교차점. 그다음에 5 토지이동. 토지 표시,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자, 됐습니다. 자, 이제 33페이지. 챕터 2장, 토지의 표시 결정. 토지 표시 결정은, 자, 이 얘기죠. 나왔네. 필지, 지금 지적공부,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지적공부죠. 자, 여기에, 자, 토지 표시, 토지 표시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이게 토지 표시라고 했죠. 소재, 지번, 지목, 이거 이게 뭐지? 이게. 경계 이 너비값 측정해서 토지장에 이것도 또 등록해야겠네. 요 120제곱미터 면적 이걸 등록하는 걸 뭐라 본다? 토지의 표시. 그러면 챕터 2장은 지적 공부라는 장부에 땅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갖다가 어떻게 지적소관청이 정해주는지 그걸 갖다 배우는 거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가보죠. 자, 1절 조사 등록. 조사 등록 주체. 조사 등록은 이거죠. 이거. 조사 측량하여 토지대장 지적도에 나머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이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하는 사람이 누구이냐가 조사 등록 주체겠죠 뭐. 자, 이제 그거는 첫째 시간에 접근한 거 한번 보죠. 거기에 핵심 체크 토지 등록의 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이동이 있을 경우 지적 소관청. 그걸 형광펜 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보시고 이 얘기죠.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갖다가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하는 권한은 조사 측량하는 주체는 모든 토지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조사 측량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노량진동의 토지를 갖다 필지를 갖다가 필지별로 조사 측량하는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량진동을 땅을 직접 조사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 그 권한을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자 구청장에게 위임을 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노량진동에 해당하는 소재의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은 누가 조사 측량하여 등록하는 거냐면 그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동작 구청장을 일컬어서 지적 소관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일컬어서 법률용어로 지적 소관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2. 직권 형광펜 조사 등록 형광펜. 자, 처지 시간 하는 거 반복되네 뭐. 토지 소유자 신청으로 등록하는데 신청이 없으면 땅, 이거 뭐 소유자가 뭐 등록해달라, 토지장에 등록해달라 원하지도 않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적 소관청이 권한을 발동해서 강제적으로 등록하는 거 100%, 첫째 시간에 한거 기억하십니까? 100%. 예. 직권 등록 주의념을 취하기 있기 때문에. 자,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퀴즈 넘겨보십시오. 자, 그 핵심 문제, 23회 문제 보세요.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조사 등록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가로는 뭐에 대하여 필지별로 자 그럼 니은은 이거죠 뭐 이거예요 뭐에 대하여 모든 토지에 대하여 모든 토지 한반도 부속도서 모든 토지에 대하여 그럼 주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측량하여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국장 줄여서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 그러면 기억 자리에 주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니은 번 우리나라 모든 토지 자, 필지별로 소재 지번 경계 좌표 면적 조사 측량 지적분부에 등록해야 된다. 지적분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은 무엇이 있을 때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되는 걸 토지의 이동이라고 법률 용어 좀 전에 다뤘었는데 토지의 이동이 디귿은 들어가야겠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 그 지번 지목 면적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지적 소관청, 동작 구청장을 지적 소관청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다. 그러면 이제 정답이 5번으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 유형을 좀 익히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35페이지. 3. 토지의 등록 단위. 자, 이것도 끝났죠.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 자, 등록을 시키는 토지 모든 토지는 모든 토지를 뭐별로? 필지별로. 그럼 거기에서는 필지에 대해서 나오겠지 뭐. 예, 자, 이제 볼까요? 필지. 토지는 한 필지 단위로 조사하여 등록하는데 필지 지적분부에 등록하는 토지 단위를 말한다. 자, 이한 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형광펜. 지시고 05조 이렇게 나와 있죠. 옆에 필기구 메모. 한 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 요건 충족하면 됩니다. 같을 동자, 동일하, 동일. 그 다음에 이을 연자. 자, 요거만 메모하시면 돼요. 메모해 놓고. 동일하고 연속된 토지는 한 필지로 정할 수 있다. 법전에 이렇게 놨습니다. 동일하고 연속된 토지는 한 필지로 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걸 메모하셨으면 이제 형광펜을 잡으시고, 자, 1. 형광펜. 지번 부여 지역 같을 것. 지번 부여 지역 형광펜. 2. 소유자 형광펜. 3. 용도 형광펜. 4. 넘어가서 5로 가서 축척 형광펜. 6. 등기여부 형광펜.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형광펜 친데 뒤에 부분이 동사 부분이 같을 것이 같을 동자죠.
그러면 첫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되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용도가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등기 여부가 같아요. 그건 다 끝에 동일하고의 요건이잖아요. 동일하고. 자, 그럼 이제 이걸 해볼게요. 자, 그걸 이제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 필지로 등록하려면 한 필지로 등록하고자 한이 부분이 노량진 동 안에 있는 토지여야 된대. 노량진동, 흑석동을 갖다 법률용어로 지번부여지역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지금 한 필지로 조사 측량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동작구 노량진동이면 노량진동 안, 흑석동이면 흑석동 안의 토지여야지, 흑석동과 노량진동에 겹쳐 있는 토지는 조사 측량하여서 한 필지로 등록할 수 있는 객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한 필지로 측량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 안의 토지여야 된대요?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두 번째, 필지가 되면 소유권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동일해야겠죠? 세 번째, 한 필지 지적분배 요구, 대라고 등록했죠? 그럼 현지 쓰이는 한 필지 측량하고자 하는 이 부분의 쓰임새 용도가 하나의 용도로 쓰이고 있어야 돼. 이걸 이제 바로 이제 오늘 배울 겁니다. 일필일지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도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한 필지 요걸 갖다 측량하면 이제 요 갈게요. 이 지적도가 가로 규격이 40, 세로가 30cm 종이로 돼 있어요, 규격이. 그러면 자, 이게 1200분의 1의 축적이다. 이걸 축적이라고 하는데 1은 도면상의 1cm 단위. 1cm. 분모는 현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현지 실제 거리 분자는 도면상의 1cm 단위 거리죠. 그러면 1200분의 1 축적으로 이 지적도가 작성되어 있다면 10번지 필지 도면상의 1cm가 현지 거리 몇 메다가 지금 도면의 1cm로 축소되어 있다는 뜻이냐면 100cm는 1메다죠. 1000cm는 10메다라면 1200cm는 12메다지 않습니까? 그럼 현지 거리 몇 메다가 12메다가 지적도 안에 1cm로 압축이 돼 있다. 축소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돼. 이걸 법률 용어로 축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10번지 필지가 자, 네 개의 경계점이 있다면 요 경계점을 찍을 때는 1200분의 1의 축적. 이 위의 경계점을 찍을 때는 1000분의 1의 축적. 이렇게 사용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한 필지 각 경계점을 찍을 때는 하나의 축적을 사용해서 경계점을 갖다 찍어서 측량하라는 겁니다. 그걸 축척의 동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등기 여부 같을 것. 한 필지에는 이한 필지가 모두 등기가 돼 있던지 모두가 등기가 안돼 있던지 그걸 등기 여부 동일 이렇게 부르고 마지막 요건이 연속이죠. 집안이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안이 이어져 있을 것은 어디에 요건이 있냐면은 거기에 4번의 집안의 연속 이렇게 부르죠. 그 6가지 요건을 정하면은 한 필지로 정해준다는 것을 기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자, 3번 양입지. 자, 양입지는 자, 보시면은 양입지라는 거 제목을 형광펜 치시고 두 번째 문장으로 할게요. 두 번째 줄에 그러나 다음서부터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로서 지목이 일정한 경우 다른 일정한 경우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하여 한 필지로 할수 있는데 이렇게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되어 한 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 한다 형광펜.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 한다 형광펜. 그러고 자, 1 키워드 작업부터 양입의 대상 기억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에서 편의 형광펜. 니은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여 있는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 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형광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형광펜. 그리고 끝에 딱두 글자 메모. 협소. 자,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현지 땅을 이만큼을 조사 측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적분배 등록하려고 했는데
이게 노량진동 아네토지로서 소유자 동일하고 지반이 이어져 있고 축적 동일한데 땅의 사용 용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여기에 자 대고 대는 주거용 건축물 위한 땅의 용도. 그러면 대인데 진입로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부분은 진입로로 땅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진입로로 땅을 사용하는 걸 토지 용도를 갖다 도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된 용도, 이게 종된 용도죠. 그러면 주된 용도와 종된 용도 토지는 땅의 사용 용도가 다르니까 좀 전에 필지를 정하는 기준에서 한 필지에는 용도가 하나야 된다는데 두 개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면 단두 개의 용도가 노량진동 안에 소유자 동일하고 지반 이어져 있고 축적이 동일한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는데 용도만 두 개로 이용될 경우 이 도로로 필지 구획을 따로 하지 말고 요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갖다가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된 용도 토지 안으로 이렇게 편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공배는 필지가 대까지만 필지로 구획되는 게 아니라 도로 부지까지 편입이 돼서 대로 필지가 만들어지고 그럼 대라는 필지 안에 도로로 사용되는 땅은 따로 도로로 필지 구획 안 되고 어디 필지 안에 편입이 된다. 대의 필지 안에 편입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의 필지 안에 편입이 되는 요 종된 용도로 사용되는 도로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갖다 일컬어서 양입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대의 필지 안에 편입되는 도로 부지가 되려면 양입지가 되려면 종된 용도가 주된 용도 토지에 뭐를 위해서 설치가 되었을 경우,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었을 경우, 첫 번째 키워드, 편의가 무슨 용어인지 이해하시겠음? 자, 두 번째는 이거죠.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이라는 지목은 무엇하는 곳이냐 하면은, 자,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데,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용도를 과수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기에, 이 과수원 주인이 여기에는, 무, 배추, 고추, 텃밭으로 이쪽은 이용해 먹고 싶어. 과수류를 재배 안 하고. 그러면 텃밭으로 이용해 먹는 땅이 전, 이렇게 지목을 부릅니다. 지목이 다릅니다. 그러면, 주된 용도는 다 농사 짓는 땅을 했는데, 요건 주된 농사, 요거는 자, 부수적인 농사를 갖다 텃밭으로 읽어먹는 거죠. 그러면, 주된 용도 토지에 이거는 지금 접속돼 있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건 텃밭의 용도로 종된 용도로 사용되고, 이 과수원 땅준의 땅이고,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는 집안 이어져 있는 땅이라면, 전으로 필지 구획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돼. 어디 안에 편입할 수 있어? 과수원 필지 안에 편입할 수 있어. 이걸 양입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주된 용 토지에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이 뭐할 때? 협소할 때. 자, 이거는 주된 용 토지에 뭐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었을 때 양입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제한을 건다는 거죠. 자, 종된 용도의 편익의 목적이 대일 때는 주된 용도 필지 안으로 편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어김없이 27회 시험 문제. 어디에 편익의 목적이 종된 용도 자리에 편익의 목적이 무엇일 때는 대일 때는 주된 용도 필지 안으로 절대 편입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막아놨습니다. 그걸 양입의 제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올해 시험 문제를 볼게요. 자, 한번 들리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추모공원, 묘지입니다. 추모공원, 묘지. 뭐, 묘지. 그러면 추모공원 가면 보통 공원에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묘지공원, 추모공원 출입구에 관리사무소, 직원들 근무, 묘지 관리해주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이용되는 건축물 부지를 갖다 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하고 그 추모공원하고 땅준이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같죠. 그럼 같은 동에 위치해 있겠죠. 같은 리에 위치해 있겠죠. 지번 부여적도 같고 소유자도 같고 집안 이어져 있고 축적도 같은데 어떤 요건만 못 갖춰요. 관리사무소 그 부지하고 그 추모공원으로 사용되는 부지가. 용도가 하나여야지 한 필지로 만드는데 용도만 두 개잖아요. 그럴 때는
자, 용도 다른 토지를 주된 용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사무실 그 추모공원을 위해서 관리사무소 건축을 무지 설립된 거죠. 그러면 주된 용도가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었을 때는 양립할 수 있다면서요. 단, 모인 때는 양립하지 못한다. 종된 용도의 편익이 목적이 대인 때는 양립하지 못한다. 우리 27에 이게 어김없는 기출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자, 들어보십시오. 들리나? 그다음 22회 거 한번 또 해볼까요? 귀가 들리면 돼요. 이 과수원 있자, 뭐 있다. 과수원 있잖아요. 이 텃밭이죠? 그러면 뭐 텃밭 농사든 이 주된 농사, 유실수 농사든 농사 지려면은 집에서 거주지에서 출퇴근해서 농사 짓는 게 편리함? 아니면 이 밭대기에다가 집 지어놓고 농사 짓는 게 편리함? 밭대기에다 농사 짓, 그럼 여기다가 집 지어놨잖아요. 여기다가. 돼. 집 지어놨죠? 그러면 주된 용도, 종된 용도, 종된 용도죠? 그럼 과수원 내 이거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죠? 지목이 과수원 돼. 지목이 과수원이 되겠습니까? 대가 되겠습니까? 대가 된다는 건, 과수원에 인접됐다 하더라도 이 농가는 별도로 따로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고, 이것도 과수원이 된다는 건, 종된 용도 사용되는 건땅 자투리 땅은 주된 용도 편의를 설치됐을 땐 편입할 수 있으면 과수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온지 X인지.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오 하셔야지. 오, 맞죠? 왜? 이거 과수원 농가, 과수원 주인이 농사 편하게 지려고 지금 여기다 농가 설치했잖아요. 그렇지만 종된 용도가 편익의 목적이 뭐인 때는 대인 때는 여기에 걸리는 거잖아. 주된 용도 토지에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종된 용도 편익의 목적이 뭐인 때는 대인 때는 뭐에 주된 용도 필지 안으로 편입한다, 편입하지 못한다, 편입하지 못한다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출 문제.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들었던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따로 묘지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대로 따로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도 과수원 내로 양립되는 게 아니라 대로 필지 구역을 따로 하는 원리가 이것 때문입니다. 양립의 제한 첫 번째 원리 때문에. 예. 자, 종된 용도의 편익이 목적이 뭐인 때는 대인 때는 주된 토지에 편입하지 못한다. 자, 이제 요거 하고 오시죠. 자, 주된 용도 토지에 둘러싸여 있거나 접속돼 있는 종된 용도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조불협자의 자갈 소차지 협소한 때는 편입할 수 있었지요.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협소하지 못하면은 제한을 받겠네. 따로 필지 구획 따로 해야겠네. 그 제한 기준을 법에서 제시해 놨습니다. 두 가지로. 주된 용도 토지에서 이 접속돼 있는 땅이 차지하는 면적 기준이 비율 기준이 10%를 초과할 때. 두 번째는 종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그러면 10%냐 330제곱미터냐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야, 법에서. 예. 주된 용 과수원에서 이 밭대기 텃밭이 차지하는 게 10분의 1이 넘으면 이건 텃밭이라고 볼 수가 없고 독립된 땅의 기능을 한다고 봐야 돼. 뭐가 얼마가 넘으면 10분의 1을 넘으면. 그다음에 좀 10분의 1은 안 넘는다 하더라도 자체 면적 기준으로 얼마가 넘으면 330제곱미터는 옛날에 이제 단위로 얘기한 옛날 이제 단위로 얘기한 100평이 얘기하는 겁니다. 100평. 100평이 넘어가면 그거는 자투리 땅이 아니고 독립된 땅으로 봐야지. 그 기준을 갖다 제시해 놓은 게 10분의 1과 100평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리면은 땅 필지를 주된 용 토지 안으로 편입할 수가 없고 따로 필지 구획을 하도록 제한을 걸어놓은 걸 이제 양립의 제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에 걸리면 되는 거죠. 대 10% 300, 어이구지, 330제곱미터. 예. 자, 그러면 그거 형광펜 치시면 되죠. 36페이지. 핵심 체크, 제목이 양립의 제한 이렇게 걸려있죠. 그럼 제한이라는 게 뭔지, 주된 용 토지 안으로 편입하지 못하는 거. 첫 번째, 종된 용도 지목이 뭐인 때? 대. 1번. 대. 형광펜 보이십니까? 2번.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주된 용 토지 면적이 10% 보이십니까? 3번. 330 보이시죠?
셋 중에 하나에 걸리면 뭐 하지 못한다? 편입하지 못한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